네몽찻집에 어서 오세요. 글 권은정, 오디오 제작 마고 스튜디오. 4. 두통 심한 소녀에게 박하차 한 잔. 아우, 또 머리 아파. 한 소녀가 학교 운동장을 지나고 있어. 소녀는 두통이 심한지 머리를 감싸주었어. 소녀는 양호실이 아니라 교문을 향해 걸었어. 학원 차를 타고 학원에 가야 하거든. 축구공이 소녀 앞으로 대구르르 굴러왔어. 어, 지우야! 공 좀 주라! 아, 네 공은 네가 가져가! 너 또 학원 가냐? 매일 학원만 가더라. 안 힘들어? 너 학원 안 가고 또 놀아? 지우는 말하고 후회했어. 너무 쌀쌀맞게 말했나? 다행히 준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 오히려 지우를 걱정스런 눈으로 보았지. 또 머리 아프냐? 요새 자주 아프네. 아, 몰라. 머리 아파서 짜증나. 두통에 차가 좋을지도 몰라. 차라고? 무슨 소리야? 레몽차집이라고 좋은 차를 주는 곳이 있어. 내가 물어볼게. 무슨 말하는 거야, 너? 준우야, 빨리 공 가져와! 네 차례야! 지금 갈게! 지우야, 나중에 보자! 준우는 아이들과 함께 신나게 축구를 했어.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부럽고 속상했단다. 좋겠다, 마음껏 놀 수 있어서. 난 매일 학원 3개를 가는데. 그때 분홍색 고양이가 교문 앞을 살랑살랑 지나가는 거야. 탐스런 분홍색 털과 까만 눈을 지닌 도도한 고양이였어. 우와! 고양이 너무 예쁘다! 고양이가 지우를 빤히 보았어. 마치 날 따라와 하고 말하는 눈빛이야. 고양이는 휙 돌려 가버렸지. 어디가 고양이야! 기다려! 지우는 허둥지둥 고양이를 쫓아갔단다. 얼마나 갔을까? 어느새 모르는 동네까지 온 거야. 흰 고양이는 예쁜 찻집 앞에 멈췄어. 레몽 찻집이랑 간판이 보여. 여기가 어디지? 고양이를 따라가다 길을 잃었나 봐. 어떡해, 학원 늦겠어. 그때 찻집 문이 벌컥 열렸어. 또 땡땡이 친 거야? 이 게으른 고양이 사장아! 하은아! 너 여기서 뭐하니? 지우는 의아해하며 하은이를 보았어. 지우와 하은이는 같은 반이거든. 하은이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 지우야, 안녕! 반가워. 여긴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하은이의 모습이 많이 이상했어. 흙묻은 앞치마와 장화를 신고 손에는 잡초를 들고 있어. 넌 뭐 하는데 흙투성이야? 이거? 잡초 뽑는 중이야. 찻집에서 일하거든. 일을 한다고? 넌 학원 안 가? 학원 갔다 와서 나 안 갈 때 틈틈이 돕는 거야. 야옹. 분홍색 고양이가 찻집 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지우야, 잠깐 들어올래? 차 한 잔 줄게. 괜찮아. 난 학원 가. 지우는 거절하려고 했어. 하은이와 같은 반이지만 친하지 않거든. 하지만 하은이의 표정이 궁금해졌어. 어떻게 하은이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지? 잠깐만, 이따 갈게. 지우는 레몽찻집으로 들어갔어. 상쾌하고 기분 좋은 냄새가 났어. 잠깐 기다려줘. 얼른 일하고 찾을게. 하은이는 찻집 뒷문으로 사라졌어. 지우는 찻집 안을 구경하다가 궁금해졌어. 하은이가 뭐라고 있는 거지? 지우는 뒷문을 살짝 열어보았어. 동화 속 같은 세상이 펼쳐졌어.
노랑, 분홍, 주황빛 꽃들이 가득 피어있는 작은 정원이 있는 거야. 은은하고 기분 좋은 꽃향기가 가득했지. 그 속에 하은이가 열심히 풀을 따고 있어. 하은아! 뭐해? 박하잎을 따고 있어. 지우, 너도 해볼래? 그래? 박하잎만 살짝 따면 돼. 해봐. 어? 잎을 딸 때마다 상쾌한 냄새가 나. 그치? 근데 너무 오래 박하잎을 따면 치약 공장에 있는 것 같아. 그렇겠다. 지우는 열심히 박하잎을 땄어. 어느새 머리 아픈 것도 잊고 말이야. 바구니에 박하잎이 가득 채워졌지. 박하잎 수확 끝! 아, 찻집에 돌아가자. 레몽 찻집은 손님에게 맞는 차를 주는 곳이야. 너에게 맞는 차를 줄게. 요즘 기분이 어때? 아, 왜 그걸 말해야 해? 아무 차나 줘. 빨리 학원 가야 해. 안 돼. 너를 위한 차를 마셔야 해. 레몽 찻집 차를 마시고 불면증이 나은 아이도 있다고. 두통이 심해. 머리가 자주 아파. 그동안 힘들었겠다. 잠시만. 하은이는 바구니에 있는 박하잎을 한 움큼 가져와서 부엌에 가서 깨끗이 씻었어. 원래는 말린 잎을 쓰지만 신선한 박하잎을 쓰면 향이 더 좋대. 레몽이 지우의 무릎 위에 홀짝 뛰어올랐어. 머리를 부비면서 애교를 부리는 거야. 세상에. 아까 본 고양이야. 너무 귀여워. 아, 레몽이야. 레몽 찻집의 마스코트 사장님이야. 와, 고양이가 사장이라고? 재밌다. 머리 아픈 이유가 있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매일 학원 다니며 공부만 하니까 두통이 심해져. 억지로 하니까 머리가 더 아파. 하은이는 박하잎을 잘게 찢어서 차 주전자에 넣었어. 박하잎은 두통을 낫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대. 정말? 신기하다. 근데 넌 어떻게 차에 대해 잘 아니? 찻집에서 일하려면 차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해. 배우면 재밌어. 넌 좋아하는 게 분명하구나. 난 엄마가 하라는 대로 억지로 공부하는데. 하은이는 끓인 물을 차 주전자에 천천히 부었어. 상쾌한 박하향이 퍼져나갔지.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 정말 하고 싶은 걸 배우면 즐겁대. 공부가 즐겁다고? 거짓말이지? 나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차에 대해 배우는 게 재밌어. 정성 들여 차를 만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즐거워. 그래서 네가 행복해 보였구나. 나도 하고 싶은 걸 배우면 즐거울까? 맑은 연두빛 박하차가 완성되었어. 지우는 상큼한 박하향을 들이마시며 차를 마셨지. 신기해!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자, 이거 말린 박하차야. 매일 한 잔씩 마시면서 주문을 외워봐. 내가 하고 싶은 걸 찾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그렇게 될까? 사람은 애나 어른이나 왜 바쁘게 사나 몰라? 고양이처럼 느긋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 야옹. 지우의 귀에는 레몽이 시끄럽게 야옹야옹대는 소리로 들렸단다. 신기하네. 레몽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계속 야옹대네. 사람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수다쟁이야. 지우는 레몽을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며 박하차를 마셨어. 머리도 아프지 않고
마음은 햇빛에 잘 말린 이불처럼 보송보송했단다. 아차! 아, 엄마야! 학원 안 갔다고 엄마한테 혼나겠어. 지우는 꿈에서 깬 것처럼 허둥지둥 책가방을 챙겼어. 지우는 찻집을 나서다 뒤돌아보았어. 아, 저기, 또 머리 아프고 하고 싶은 것도 여전히 못 찾으면 어쩌지? 야옹, 야옹. 레몽 사장이 전화래. 학원 가기 싫을 때, 속상하고 짜증날 때 언제든 레몽 찻집에 오세요.